버튼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시트가 이렇게 트랜스포머처럼 변합니다. 차박 세팅 끝. 2열하고 3열이 공구 없이 맨손으로 탈거가 됩니다. 그래가지고 이건 투룸이에요. 자, 이렇게 이 상태가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누워가지고 선루프로 하늘을 볼 수 있고, 그 다음에 넷플릭스, 유튜브. 와, 넘어갔습니다. 따식입니다. 80번째 차박 테스트 차량은 구독자님께서 또 이렇게 감사하게 협찬을 해주셨는데, 뒤에 보이는 이 차량이거든요. 이게 뒤에서 봤을 때는 차가 크네 그 정도인데, 이게 옆에서 보여드리면은 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진짜로 제가 봤던 차 중에서 버스 빼고는 제일 큰 차 같아요. 이 차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, 일단 이 차는요, 쉐보레 익스프레스 밴 롱바디 차량입니다. 짜자잔. 제가 뭐 한 80대 정도 넘게 차박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, 진짜로 역대급 차량인 게 뭐냐면은 실내가 따로 튜닝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신기한 것도 많고 재밌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좀 기대가 되는 차량이고,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. 예, 얘를 이렇게 열고 날개처럼 이렇게 펼쳐지고 차가 날아다닐 것 같이 양문형으로 문이 열리고, 얘는 차박 세팅할 게 따로 없는 게 이 시트가 제가 옛날에 촬영했던 카니발에 들어가는 황제 차박 시트라고 침대로 변하는 시트가 있거든요. 그게 순종이에요. 엄청나게 장점도 많고, 또 우리 차주님 말대로 또 불편한 것도 많은 차거든요.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차박 세팅이 다른 차 같은 경우에 1열로 가가지고 뭐 1열 앞으로 당기고 2열을 폴딩하고 그러는데, 이 차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. 그냥 여기 버튼이 있어요. 버튼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시트가 이렇게 트랜스포머처럼 변합니다. 차박 세팅 끝. 여러분, 끝났어요. 그냥 이게 침대로 변하는 시트거든요. 이불만 깔고 자면 됩니다.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 있는데, 이 헤드레스트 빼가지고 얘도 빼서 옆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끝입니다. 그리고 지금 3열 시트가 돌아가 있는데, 3열 시트를 다시 앞으로도 돌릴 수 있고 이렇게 회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 뭐 차박 세팅할 필요가 없죠. 그냥 끝난 겁니다. 이번에는 제가 들어가가지고 한번 뭐 누워보고 뭐 앉아보고 하겠습니다. 여기는 집이니까 신발을 벗고 들어갈게요. 이렇게 앉아있을 수도 있고요, 여기서 발 벗고. 이게 약간 그 연예인의 삶이 아닌가 싶네요. 진짜로 기가 막히네요. 와, 미쳤다. 옆에 유리창도 엄청 크고 높이 도 누워가지고 얘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. 이런 차가 또 처음이라서 어떻게 리뷰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, 일단은 흥나는 커플의 트레이드 마크인 저 뭐 줄자 측정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줄자 측정이 살짝 애매한 거는, 일단은 뭐 차가 크고 뭐 실내 공간도 엄청나게 좋지만 다른 차보다는 좀 안 나올 수도 있는 게, 긴 길이를 여기 시트까지만 딱 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짧은 길이부터 한번 재볼게요. 짧은 길이는 3열 시트를 회전 안 했다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4열 시트만 쟀을 때 침대 시트가 155cm 정도 나와가지고, 어린 애들은 3열을 회전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 침대 시트만 폴딩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누워서 막 뒹굴고 핸드폰 게임하고 웬만한 게 다 됩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긴 길이를 재볼 텐데, 긴 길이는 3열 회전 시트 끝부터 한번 재볼게요. 이 긴 길이는 200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긴 길이가 다른 차량에 비하면은 좀 짧게 나올 수도 있는데, 변신이 진짜 무궁무진한 차기 때문에 3열은 근데 탈거가 안 되죠. 다 탈거할 수 있어요. 와, 2, 3열 탈거되면은 이거는 이거 세워놓고 가운데서 그냥 놀면은 안방이겠는데요? 좀 신기한 거는, 네, 공구가 없이 2열, 3열 시트가 다 탈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취향에 맞춰서 차를 탈 수 있는 게 엄청나게 장점 같고, 그 다음에 폭을 한번 재볼게요. 야, 이 폭이 이게 재밌네. 여러분, 폭이 145cm가 나옵니다. 이 차 미쳤네요. 145cm가 나오기 때문에 폭도 레전드고, 그 다음에 높이, 이 높이가 진짜 높아요. 일단 낮은 높이부터 한번 재볼게요. 여기가 제일 낮은데 76cm 정도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높은 높이가 엄청나게 잘 나오는데, 심지어 재밌는 거는, 야, 이렇게 큰 밴 차량에 저 이렇게 썬루프도 있습니다. 여기 누워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죠. 썬루프 있는 것도 진짜 대박이네요. 자, 그리고 높은 높이는 이 썬루프 있는 기준으로 재면은 124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길이상으로는 이 차가 1등은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의미가 없는 차량입니다. 그냥 진짜로 뭐 침대를 싣고 다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1열과 2열을 뭐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주행도 가능합니다. 이 상태로 문 닫고 그냥 가면은 돼요. 그리고 가다가 좀 피곤하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와가지고 누워서 자면 되고, 그리고 실내 좀 보여드리면은 1열 창문, 2열 창문, 3열 창문 있거든요. 3열 창문이 카메라 앵글에 다 안 들어와요.
3열 창문이 진짜 이렇게 큽니다. 어마어마하게 넓어요. 그래서 뒤에 타고 가면은 뭐 기차 타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당연히 뭐 리무진이니까 TV가 29인치도 아니고 34인치 들어갔습니다. 어마어마하게 큰 TV로 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넷플릭스, 유튜브 다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제가 서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제가 일어섰거든요. 일어서면은 당연히 천장이 닿긴 해요. 근데 이렇게 일어서서 이동할 수가 있어요. 여기 센치 한번 알려드릴게요. 땅바닥부터 재면은 여기 센치가 161cm 나옵니다. 아이들은 그냥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진짜 대박인 게 아까 오너님께서 말씀하신 게 2열하고 3열이 공구 없이 맨손으로 탈거가 됩니다. 그래가지고 이건 투룸이에요. 자동차 최초로 투룸이 나왔습니다. 여기 한 3분 잘 수 있고 또 위에서도 아이들 3명 정도는 또 잘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 뭐 몇 명이서 잘 수 있는 거야? 진짜로 어마어마한 자장입니다. 여기서 앉아가지고 밖에 구경하고 그 다음에 누웠을 때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누웠을 때는 머리를 어디에 대고 누우세요 거의? TV를 봐야 되니까. TV를 봐야 되니까 어? 편안한데요? 여기서 보면은 시트가 약간 떨어져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불편하겠지 생각했는데 누웠을 때 너무 좋은데요? 자 이렇게 이 상태가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누워가지고 선루프로 하늘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유튜브 와 네,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 콘텐츠의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와 미쳤네요. 이게 또 TV가 34인치가 들어가가지고 사이즈도 너무나 좋고 이거 진짜 집이네요. 그리고 저 조명이 이게 약간 별빛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조명이고 여기 누워가지고 TV 보면은 야 이거 끝장난다 진짜.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옆에 통유리, 요 통유리가 진짜 대박이에요. 그리고 얘가 이렇게 보면은 완벽 평탄한 아니에요 사실. 근데 누웠을 때는 진짜 그냥 이불만 덮고 자면 됩니다.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이게 서랍이 또 많다고 해요. 그래서 서랍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서랍에 뭐 캠핑용품 같은 거 그리고 자동차에 쓰는 것들 이렇게 눌러가지고 당기면은 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또 커튼이 있습니다. 커튼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밖에서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이거 안 내려도 어차피 밖에서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. 이게 뭐 프라이빗 유리라고 해가지고 밖에서 보이지도 않아요. 그리고 여기 이제 앉아가지고 밖을 이렇게 보면은 야 이거 바닷가 가서 이렇게 하면은 끝장나겠네요. 이거 진짜 역대급 차량입니다. 자 이렇게 오늘 익스프레스 밴을 한 바퀴 둘러봤는데 뭐 TV도 나오고 좌식 당연히 되고요. 뭐 할 말이 없어요. 그냥 최종 보스가 나타났어요. 이제 뭐 카니발 R 차량이나 또 카니발 아웃도 이렇게 시트 탈거되는 차량 보고 차마 끝판왕이다. 차마 끝판왕이긴 하죠. 근데 얘는 그 위에 있는 최종 보스 같은 느낌이에요. 뭐 요 정도 하면은 차박 리뷰는 더 이상 할 게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뭐 누워서 자면 되니까. 이번에는 우리 차주님 한번 오셔가지고 이 차를 왜 구매하셨는지 제가 궁금한 거는 진짜 유지비가 좀 궁금하거든요. 유지비가 또 얼마나 나오는지 이 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는 우리 차주님이 섰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차입니다. 이 차가 또 11인승 차량이다 보니까 네. 세금이 싸다고 들었어요. 좋아요. 6만 5천 원입니다. 와, 구매할 때 얼마 주고 구매하신 거예요? 이 친구는 보험 세금 이전료까지 해서 총 1,800 정도 줬던 것 같아요. 네. 2천만 원이 안 넘어가나요? 네. 5만 넣으면 얼마나 가는 거예요? 150km 정도. 네.